한동안 길이 없고 전기가 없고 사람이 없는 노지만 찾다가 오랜만에 지인들과 캠핑장을 찾았다. 노지인데 캠핑장이다. 캠핑장인데 무료이다. 이것이 무슨 소린고 하니 진천군 초평면에 위치한 고간의 연구소에서 강변에 위치한 사유지를 무료로 개방해 캠핑이나 낚시를 할 수 있게 허가해준 장소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놓을까요? 네, 여기 대놓으세요. 네. 아. 애기들이 지나가면서 귀엽다고 많이 만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아직 안 뜯으신 것도 있네요. 네, 알리에서 온 거. 아, 이거 좀 전에 온 거. 아, 오늘 받고 출발. 침낭. 이제 막 써보시는 거네요. 밤에 춥다 그래가지고. 네. 내일 혹시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캠핑용품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네이버에 취미인류 물품공유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오늘 만난 지인도 손님으로 오셨다가 인연이 되어 함께 캠핑을 하게 되었다. 대여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잉여자원의 활용이다. 캠핑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가진 캠핑용품이 10개라면 보통 한번 출동할 때 3개에서 4개의 캠핑용품만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잉여자원으로 이를 활용하고 싶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캠핑에 입문할 때 일단 사고 후회하며 되팔거나 짱박아 두는 것보다 빌려서 나에게 적합한 물건인지 먼저 써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저렴하다. 상가를 임대하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고정 지출이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끄고 저쪽으로 막 세워놓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 주황색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됐다. 네, 이제 땡기기만 하면 되네요. 형 아니야? 형 아니지. 내가 볼 때 이거 바람이 못 입어. 다담스 해야지. 10월달 돼야 돼. 예. 되게 타이트하게 포장이 돼 있어도 혹시나 찢어질까봐. 네네네네. 조심하셔야 돼. 살짝 찢어야겠어요. 네. 제가 소심해서. 아마. 어? 잠옷 같은 느낌은 나는데? 우리가 산 게 이거 맞아? 팬더예요? 아니요. 아닌데? 토끼인데? 반품 되나? 아직 안 쓰다. 반품은 되지.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 반품 귀찮다. 그냥 입어. 이건 내가 이거 막 맞네. 기대기. 기대기. 아 토토로였다. 토토로. 아. 약간 애기들 공룡 옷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 아 너무 크다. 야 나지 살 걸. 엑스라지 너무 크다. 갔다 온 아니 이게 설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거 갔다 오는 순간에 벌써 완성이 되어 있네요.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거를 자기가 장비를 보여줘. 여기다가 다 올려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화롯대라고 하나? 접이식 화롯대? 응, 접이식 화롯대. 저도 구입하다 있는데 이 아이스박스 한 반 정도만 하거든요. 저 그거 살려면 안 샀어요. 뭔가 있으면 그러니까 엄청 여러 명이서 오면 쓸 것 같은데 한 혼자 쓰기에는 좀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세척하는 것도 일이라서. 아, 첫 개봉식입니다. 얘를 먼저 세워야 돼. 얘가 먼저 서야 돼. 여대. 네. 이게 높은 쪽이 네. 아니 넓은 쪽이 바다. 그래서 얘를 바다 맞출 때 여기다 네. 걸어야 돼요. 요게 이제 바로 마귀 마귀를 여기다가 꽂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거 제 받침대 역할을 할 거고 여기다가 숯을 놓고 요거는 이제 공탕 이런 식으로 이 여기다 직접 올리는 게 아니구나. 응.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네 이대로 들어서 이대로 들어서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네 앉아서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게. 오 좋습니다. 의자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면 거기 가서 혹시 아니야 집에 시동 걸리는데 그래 차 타고 갔다 오면 되지. 아 이거 괜찮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허리 나가 허리 나가 공받침대가 없어서 안 돼. 불편해 하지 마. 아니 근데 원래 항상 이런 식으로 노지로 갔을 때는 의자를 따로 챙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전혀 없다. 산속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잘 놔둬요 나중에 저 그거 쓰게 우리 저 뭐지 받침대 쓰게 놔두고 받침대 찍은 거 많은데? 많이 찍으잖아. 찍은 거 많이 그래. 색깔이 특이하네. 레몬인데 분명 레몬이 없어요. 뭐 특이해 보여서 산 건데 이런 색깔로 된 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색깔이 좋은 거 같아. 나도 처음 봤어 이거. 네? 냄새는 그냥 레몬인데 여기다 다 먹어요? 네. 토마토 한 마리. 개수대 어느 쪽이에요? 쪽쪽 쪽쪽에 가면 그 같이 가시죠. 아, 네. 지나가다가 저분 나타나면 바로 응답하고. 나무 위에 뭐냐 폐쇄 사용 금지 있잖아요. 그 밑에는 설거지 금지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점점 알아보기 어려운데 작물 강물이 오염됩니다. 맨 밑엔 뭐예요? 뭐다 모르겠는데 이만 손식기 식두만 뭐뭐 글자 요거 한번 나오게 한번 찍어볼게요. 해석을 사람들이한테 해석을 맡겨보는 세제 사용 금지, 설거지 금지, 강물이 오염됩니다. 땡땡 손 씻기 식수만. 식수만 땡땡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땡땡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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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기 식수만 용도를 그냥 정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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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지라이 이거 이상한 거 하지 말라. 오 배 엄청 고픈데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갑시다. 우설 먼저 갑니다. 저 태어나서 우설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요? 나도 처음 네. 먹어봐요. 일단 빨리 와요. 네. 먹자 이제. 제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아니 앞으로 이렇게 이거만 전 완전 편한데요? 조금만 제 3,000원짜리 의자 나 먹겠습니다. 식사용 하나 사야 되나? 밥 그러니까 밥 먹는 용은 이거 말고 네. 우리가 저번에 빌렸었던 그런 거나. 근데 원래 약간 정리정돈 같은 거에 잘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보시면 되게 아, 뭔가 이런 거는 일렬로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 아 이런 거는 그냥 원래 다 살림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아니 저희 달팽이 기사단 스타일은 일단 쏟아 분 다음에.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건 돋구었어요. 먹어봐요. 아, 좀 다른가? 네. 누나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뭔가 차이가 있나? 응? 상부 형이 뭔가 더 바짝 구우면 다를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선 다시 구운 거야? 어. 이거 있지? 이거 먹어봐봐. 아니, 눈이 돋구면 더 고소할 것 같아. 더 돋구어 같아. 그래? 아까 그 맛이랑 비교했을 때. 요거는 채끝이죠? 네. 볶아야겠다. 볶으니까 더 맛있어. 훨씬 나아요? 식감도 훨씬 좋아. 기름기가 많아서 걱정이 돼. 여기 두 개 더 있어. 하나 더 볶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배웠다. 우설은 좀 더 구워야 맛있다. 끝. 아까 카메라 계속 꺼지네. 지금 또 잘 되네. 왜 이럴까? 채 끝? 저 채 끝 아직 안 먹어봤어요. 기름기가 막 훨씬 맛있어. 일단 안 찍어 먹고 그냥 고기만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가 아까 다른 것도 그냥 고기 질이 근데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투불. 투불 한 옹. 비싼 거. 이거, 이거는 매화수예요? 매화수. 아. 레몬 아이스티 색깔? 매화수 색깔. 완전히 똑같은데요? 누가 보면 딱 좀 술 마시는 척 할 때. 아, 시원해. 네네. 안돼 나방 나방 안돼.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방이다. 나방 아닌가 저거 뭐지? 나방 맞아요. 어? 들어갔어요?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있어. 하지마. 그걸 왜 찍어? 어 있다 있다. 그걸 왜 찍는 거야? 아, 잠깐만요. 좀 큰데? 아니 그렇게 들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이미 젖어 날개가 젖어서 이제 쉬라고 한 잔. 아. 이따 잘 때 풀어줄게요. 저희 다 식사 끝나고. 아. 죽었지 않았을까? 식사 아, 끝날 때쯤이면? 너무 세게 쳤나? 아니 꿈틀하면 저희가 죽일까봐 얘 죽은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네 아까 우리가 잡은 애랑 똑같은 애잖아요. 저런 좀... 거 하루살이 아니야? 몰라 하여튼 저런 거 편의점 바깥에 엄청 많잖아. 약간 풀잠자리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이 깨끗해서 사는 그런 애들이죠. 형 어릴 때 그 사슴벌레 같은 거 안 키우셨어요? 키우고 잡았죠. 그쵸? 아니 누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키우셨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 지금, 거 키우죠? 지금 싫어요. 제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싫어해 싫어해. 자꾸 날라온다. 네. 두 분 다 고향이 부산이세요? 다른 환경에서 살아. 사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싫어합니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고양이가 좋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동물을 없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포유류요? 응. 근데 범죄자들 중에서 히틀러가 강아지인가 고양인가 엄청 좋아했대잖아요. 히틀러 사이코패스잖아요. 아니 근데 동물 좋아했대잖아요. 너무 극과 극의 상황을 비교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아니 쟤네 자꾸 날라오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날라오는데? 쟤를 좀 꺼야 되나? 근데 지금 이거 이 상태에서 끄면 확 어두워지. 근데 점점 큰 애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꺼볼게요. 너무 무섭다. 얼마나 확 어두워지면. 아니 끄면 일로 오지 않을까? 아 그러네. 똑똑하다. 근데 여기 있네. 여기. 아니 왜. 아니 거기 거기 컵 옆에도 있어. 아니 하지마. 아 정말 화낼 거야. 하지마. 놔 줄게요. 오지 마요. 놨는데 얘 물 맛이나? 컵 옆에 물이 응결되어 있는 젖어가지고 그런가? 날라갔어요? 잘 잡지? 저기 붙어 있는데? 아까 놔준 애가 절로 가는 건가? 방금 던진 애가 절로 갔어요. 아 절로 가서 또 앉은 거예요? 으? 그리고 참고로 네. 치아가 좋으면 뼈있는 부분 모아도 되는데 네네. 자신 없으면 언니가 다 주면 됩니다. 뼈를 잘 드세요? 환장합니다. 얘 꺼졌는데? 꺼져도 찍히는 거예요?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꺼진 것 같아. 열 받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열 받으면 금방 꺼져요.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도 별로 없기는 한데. 배터리 칸이 통통 비었는데. 지금 촬영되고 있어요. 왜 또 다시 켜진 거지? 이게 냅두면 이 화면은 꺼져요. 이런 날 것의 대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나 목이 아파했나 보다. 안 돼요. 맛있겠네요. 오호 예쁩니다. 이 마트에서 파는 거랑 좀 달라요. 여기서 직접 만든 소재지 있잖아요. 완전 소재. 먹어봐야 돼.
이렇게 그냥 쫙 풀어주는데? 안에 육질이? 맵다. 양이 엄청 서비스 주신 거야, 여기. 서비스에. 어디 막 족발 같은 거 시켜 먹는 거랑 비교해도 그런 거 하는 약간 좀 쓸데없는 야채 같은 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여기? 아니,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아, 민다고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얘를 아니 앞으로 밀고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지.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 잘라볼게요. 네. 이게 목살입니다. 뭔가 시즈닝이 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바베큐니까. 양념 다 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 또 안 된다. 아쉽다. 핸드폰으로 찍어요. 네. 캠핑용품 대여가 2년이 되어 알게 된 좋은 사람들.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듯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